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를 보였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OBS LLO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28.6%, 이 지사는 26.1%,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3.8%, 이 전 대표가 12.6%를 기록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지난달 4주차 조사 대비 1.4%의 포인트가 상승했고 이 지사는 1.6%의 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. 홍준표 의원은 2주 만에 지지율이 5.7%의 포인트 급상승하며 이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36.5%, 이재명 지사 34.6%로 오차 범위 내 접전했으며 이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9.6%, 이 전 대표 25.7%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1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%의 신뢰 수준에서 3.1%의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.0%입니다.